점심입니다. 단호박 한 개랑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넣고 그냥 느낌대로 볶은 거. 이거 비타민 잘 챙겨 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안 익었어. 이번에 가지가 생겨가지고 가지를 볶음에 넣어봤는데 원래 제가 가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맛있더라고요. 입맛이 바뀌었나? 괜찮은 것 같아. 가끔 딱복 좋아하냐고 물복 좋아하냐고 여쭤보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다 맛있어요. 굳이 꼽자면 딱복과 물복의 중간 사이 정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걸로 먹으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이게 있길래 이걸로 먹으려고요. 과일도 먹고 이것도 퍼서 먹기 편하고. 오늘은 뭘 보면서 먹을까요? 어? 곤도마리에 새로운 게 나왔네. 아, 찍고 있지?
핸드폰 여기 있는지 모르고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고 있었어. 30분 완료. 오늘 좀 쉬엄쉬엄 탔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토마토에다가 설탕 좀 뿌리고 단호박이랑 오리고기 그리고 참치 넣은 계란말이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요즘 자꾸 새벽 5시, 6시에 자거든요. 진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쁜 습관이야.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줄 거야 오늘도. 요즘에는 아몬드 브리즈랑 먹고 있어. 초반에는 그냥 두유랑 먹었는데 너무 달기도 하고 칼로리가 은근히 둘 다 높아서 섞어 먹으면 아몬드 브리즈나 뭐 두유나 잘 차이를 딱히 많이는 못 느끼겠더라고. 조금 덜 걸쭉한 느낌이라.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한 스쿱. 아침에 일어나서 사이클 타야 되는데 너무 타기 싫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근력 운동도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고 사이클이라도 타자 이랬는데 사이클도 타기 싫고 약간 지금 운동 태기가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마시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지트 신상 찍고 그러려고요. 운동할게요. 오늘은 그냥 설렁설렁 탔어요. 30분 정도? 오늘은 진짜 일 때문에 먹을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먹고 촬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육수 하나, 호밀 식빵 두 개, 크림치즈, 아보카도 바나나, 아몬드 브리즈 넣고 갈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먹물 치아바타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53대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먹은 것 치고는 덜 쪘다. 오늘 점심인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 밥을 먹어요. 밥 대신에 맨날 단호박, 고구마 뭐 아니면 빵도 먹고 했는데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근데 제가 왜 밥을 먹냐면 김치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김치랑 밥이랑 두부, 구운 닭가슴살 두부랑 새싹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도시락인데 220칼로리래요. 이렇게 해서